어떻게 튀는 게 어떻게 튀어야 하는지 그 퍼팅 기술을 알려드렸어요. 그러면 퍼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원하는 지점으로 스트로크를 하는 거예요. 아까는 이게 공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 이 약간 높이에 대해서 알려드렸다면, 자, 퍼팅 스트로크 하면 바로 길이죠. 네. 길이 좀 정리가 돼야 돼요. 아, 그거 정리가 언제쯤 될까요? 오늘 정리가 될것 네, 같네요. 그건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 퍼팅 스트로크는 정말 해도 해도 끝이 없잖아요. 자, 또한 이 퍼팅 스트로크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 누구라고 표현을 해볼까요? 뭐 타이거 우즈가 주로 하는 퍼팅 스타일이에요. 네. 우리가 말하는 아크형이라도 하고 원형 스트로크라고도 말을 합니다. 보게 되면 제가 이제 선을 또 그어 놓을 건데요.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원형 스트로크가 선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 좀 알려드릴 거예요. 원형 스트로크, 그리고 우리가 직선으로 빼는 스트로크, 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스트로크요. 오. 네. 먼저 보게 되면, 자, 제가 이제 퍼팅을 할 겁니다. 먼저 타이거 우즈가 추구하는 여러 선수들이 하고 있는 그냥 아크형, 원형 스트로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선이 나올 건데요. 네. 지금 노란 선 보이시나요? 네. 네. 이게 보면 곧장 직선이 아니고 약간 이렇게 원형이죠. 네, 몸을 살짝. 중심으로 살짝 원형을 그리고 네, 이렇게 있죠. 둥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이런 스타일은 약간 이렇게 왔다가 어떤가요? 제가 조금 더 천천히 한번 쳐보겠습니다. 뭐 이런 스타일도 있어요. 아크형 스타일. 자, 그런데 이 스타일은 지켜야 될게 너무나도 많아요. 이 궤도를 기가 막히게 지켜야 되고, 공의 위치와 어드레스를 정말 잘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당겨지는 실수가 또 많이 나와요. 네. 물론 맞는 방법이에요. 그럼 두 번째, 일직선 스트로크가 있습니다. 골프를 맨 처음에 하게 되면 이 일직선 스트로크를 많이 하죠. 뭐 시계 추형이라고도 하고, 뭐 퍼터 스트로크가 똑바로 빠졌다가 똑바로 빠진다. 뭐 요즘에 조던 스피스 선수, 그런 또 이런 방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스트로크를 보게 되면 이번에는 하늘색 선이 나왔어요. 네. 오, 진짜 일직선으로 뺐다가 일직선으로 움직이죠. 일직선으로 네. 나가네요. 다시 한번더 보게 되면 물론 맞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일직선.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선 또한 지켜야 될게 너무 많아요. 이것 또한 공의 위치, 어드레스, 그리고 손목이 어느 정도 견고해야 되고, 내 팔이 약간 이 뒤에 이 뒷근육과 함께 같이 이렇게 삼각형을 유지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또한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너무나도 유리한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오, 뭘까요? 네, 이 방법을 하신다면요, 저도 옛날에 이렇게 직선 스트로크와 이 원형 스트로크만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굉장히 불안했어요. 그리고 매번 그 라운드 전에 뭐 퍼팅 연습을 할때 맨날 클럽을 깔아놓고 스트로크 연습을 하기 바빴습니다. 네. 그런데 이 방법을 알고 난 뒤로부터 너무 쉬워졌어요, 빨리 퍼터가. 알려주세요. 네. 네. 자, 이렇게 제가 섰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 마지막 선이 나올 거예요. 자, 백스윙 때 보면 이제 두 가지 선이 있는데요. 자, 한 가지 선이 더 나옵니다. 빨간 선이 한번더 나올 건데, 이 빨간 선은 어떤가요? 뒤쪽을, 공의 뒤쪽을 봤을 때는 그 원형 아크형이고요. 네, 지나갈 때는. 네, 노란색과 같이 일치가 되고요. 네. 공을 맞고 지나가는 부분은 일직선 스트로크. 그 네. 부분 하늘색 선과 맞닿아 있네요. 네, 맞아요. 그렇게 오. 스트로크를 하게 되면, 그렇게 스트로크를 하게 되면, 느낌에 약간 안으로 빠졌다가 스트레이트로 미는 느낌이 나요. 다시 한번더 보게 되면, 인투인도 아니고, 완전 스퀘어, 뭐, 스트레이트도 아니고, 약간 안으로 빠졌다가 똑바로 빠지는 그런 스트로크가 됩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아주 쉬운 퍼팅 기술, 그 유리한 방법인 거예요. 왜냐하면 퍼터를 똑바로 빼야지, 직선으로 빼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퍼터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퍼터가 보통 이렇게 많이 빠지는 실수를 범합니다. 바깥으로 가죠. 바깥으로 가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하향 스트로크를 하면서 공이 시작할 때 좀 많이 튀게 돼요. 잘못 튀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면 똑바로 해야지 하는 건 좋은데 약간이라도 틀어지게 되면 퍼터가 시작을 할 때 공이 생각보다 잘 튀지가 않아요. 또 두 번째, 물론 이 아크형 스트로크도 맞지만 연습량이 뭐 너무 많지가 않기, 우리가 뭐 하루에 2시간씩 연습하지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끔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아크형, 원형이다 보니까 클럽 헤드가 이렇게 닫혀맞는 페이스를 컨트롤 못하는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퍼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살짝 안으로 뺐다가 곧장 밀어야지 라고 하면 훨씬 더 이 퍼팅의 직진성을 높일 수 있고 훨씬 더 원하는 방향으로 굴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방법이 그나마 쉽다고 유리하다고 말씀드리냐면 다른 스타일은 지킬 게 많아요. 아크형은 손목이 열리고 닫히는 게 어느 정도 견고하게 있어야 되고 뭐 일직선 스트로크는 양팔의 삼각형이 유지가 된 채로 이렇게 어깨로 움직여야 된다면 지금 제가 알려드린 스트로크는 한 가지만 신경 쓰면 돼요. 그 한 가지는 뭐예요? 자, 백스윙을 살짝 안쪽으로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안쪽으로 하게 되면 자, 제 페이스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주세요. 약간 열리는 느낌 나지 않으세요? 그렇네요. 네, 열립니다. 뭐든지 모든 클럽이 내 몸 뒤로 가게 되면요. 살짝 열리게 돼요. 약간 열리게 돼요. 보면 이거는 닫힌 페이스예요. 네. 닫히죠. 열리게 되면 살짝 이렇게 열리게 되는데요. 아주 정상입니다. 열린 상태로 이렇게 그대로 다가와요. 그리고 스트레이트로 나가면서 페이스가 스퀘어로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맞고 나서 닫힌다거나 혹은 열리면 안 돼요.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면 백스트로크 때는 살짝 클럽 헤드가 빨간 선대로 약간 안으로 빠지면서 살짝 열리게 됩니다. 네.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거 열리는 걸 여러분들이 일부러 스퀘어를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약간 열렸다가 맞고 나서는 스퀘어. 지금 빨간 선 위에 제 헤드가 있나요? 이렇게? 네. 그때 헤드가 스퀘어로 유지가 되어 있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퍼팅을 하실 때 팔로우를 너무 길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퍼터 거리가 길어지더라도 내가 끝나고 나서 퍼터 헤드가 직각 혹은 스퀘어로 유지가 될 수 있을 때까지만 스트로크를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면 이렇게요. 네. 그렇게 되면 훨씬 더 공의 직진성이 좋아지고 그리고 공이 시작을 할 때 정말 예쁘게 튀면서 내가 본 라이드로 굴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공이 잘 시작할 때 잘 튀지 않거나 조금 다른 방향으로 튀게 되면 내가 본 라이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돼요. 이게 이런 경우인 것 같아요. 라이를 봤는데 라이대로 가지 않거나 라이를 봤는데 라이를 타지 않는 경우요. 그래서 잘 튀게 하기 위해서는 공의 윗부분을 상향 타격으로 그리고 스트로크는 안에서 스트레이트로 나가야 된다는 걸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아주 좋은 연습 방법을 준비해 봤는데요. 우리가 라운드 전에 퍼팅 연습 한 번쯤은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연습 방법은 정말 에임을 서는데도 도움이 주고 에임에도 도움이 되고 숏 퍼팅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퍼터 페이스를 스퀘어를 유지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헤드업을 방지하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이 정도면 만병통치약인데요. 네. 네, 어떤 방법일까요? 제가 준비를 하나 해봤는데요. 이렇게 네. 스티커를 하나 준비해봤어요. 아주 크기가 얼마냐면 T 있죠? 네. T와 크기가 비슷하지 않나요? T? 아, T의 지름과 비슷하네요. 네, 그렇죠. 네. 네. T를 가지고 해도 좋고요. 이런 버디하면 주는 스티커 네. 이런 거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번 놔볼게요. 공을 이렇게 우리가 가운데 두고 뭐 퍼팅을 할 때 어드레스를 양발 사이에 공을 두고 퍼팅을 하잖아요. 그런데 라운드 전에 한 2, 3미터 퍼팅을 하시면서 2, 3미터 퍼팅을 하시면서 공 한 개, 두 개 정도 앞에 이 빨간색 스티커 혹은 티를 이렇게 쑥 꽂아주세요. 네. 티라고 하면 그린 밑으로 쭉 들어가겠죠. 그래서 공이 지나가는데 걸리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해주세요.
뭐그 공을 찍는 마크. 네. 마크를 찍어도 좋고요. 오. 네, 이렇게 저는 이 스티커를 한번 붙여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 앞에 제가 이렇게 공이 지나가는 지점에 표기를 해놓은 거예요. 보이시죠? 조금 네. 더 제가 잘 보일 수 있도록 한 개를 더 붙여볼게요. 이렇게 한 번 더 붙여봤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연습 방법은 뭐가 좋냐면 2, 3m 퍼팅을 할 때 내 퍼터 헤드가 이쪽을 향할 수 있도록 먼저 에임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예를 들어 빨간색 점 쪽으로 지나갈 건데 클럽이 닫혀 있으면 못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에임을 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맨 처음에 내가 지나가는 지점에 빨간색 점을 찍어놓고 혹은 티를 꽂아놓고 어드레스를 한 후 이쪽으로 스트로크를 하는 거예요. 내 공이 빨간색 점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요. 아, 네. 너무 잘 지나가서 네. 네, 제대로 네. 맞았네요. 네. 이렇게 되면 에임도 해결이 될 뿐 아니라 두 번째, 보통 우리가 헤드업 한다고 하잖아요. 네. 눈을 뭐 머리를 일찍 돌려서 뭐 쇼퍼팅을 그렇죠. 뭐 이렇게 빼는 실수 하시잖아요. 머리가. 따라간다고 네. 하잖아요. 네. 이게 따라가고 싶어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네. 굉장히 이거 고치시는데 어려운 분들 있으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헤드업, 눈이 따라간다는 거는 내가 맞고 나서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언제 따라가냐면요. 이미 백스윙, 백스트로크 때 이미 시선이 빼앗겨 버린 거예요. 스트로크를 잘해야지, 뭐 곧바로 빼야지, 일직선으로 빼야지라는 생각에 백스트로크 때 내 헤드를 이렇게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미 내 눈이 틀어진 거예요. 틀어졌기 때문에 머리가 두리번 거리죠. 그래서 이 스티커를 붙여놓고 내가 이 스티커에 집중을 한다면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백스트로크 한 후 이런 스트로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러면 쇼퍼팅 또한 굉장히 많이 좋아지겠죠. 네. 그래서 이 연습 방법 하나로 어드레스, 에임, 그리고 헤드업, 그리고 쇼퍼팅까지 좋아지는 그런 한 번만 더 스트로크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스트로크요? 권민경 네. 프로는 진짜 와 똑바로 가니까요. 스티커가 계속 잘 네. 맞아서 스티커 네. 네, 놓고 한번 해주세요.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런데 저도 지금 굉장히 똑바로 가는 것 같지만 네. 약간 상향 타격에 윗부분을 친다는 생각과 그리고 스트로크를 안쪽에서 스트레이트로 나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퍼팅을 해요, 저도요. 네. 이렇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이 알려드린 연습 방법으로 그리고 좀 더 참고를 하신다면 훨씬 더 자기 자신에게 유리한 퍼팅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